안녕하세요. 금융세무사 윤지영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금융자산과 세금에 관련해서 금쪽같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재테크, 금융을 통해서 재테크에 성공하셔가지고 금융자산, 그죠? 많이 벌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산과, 그죠? 여러분의 절세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주식시장 보면요, 그죠? 종합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요, 2023년부터요, 그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3년부터 이 금융자산 관련돼서 세금 구조를 대폭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금융 상품이 어떤 게 있는가 볼까요? 제가 여기서 예금 적금 있고요. 그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채권, 주식, 펀드 이제 있는데요. 이건 정말 제가 예시해드린 것과 같이, 그죠?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요즘에 금융 상품 보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요, 세법은 열거되어 있는, 그죠? 자산, 그 소득에 관련해서 열거를 하고 있고, 열거된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이자 배당 관련해서는 너무나 기발한 상품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열거해 놓고, 이와 비슷한 거는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죠? 세금 가져가겠다, 세금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포괄적 유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와 이제 앞으로 금융 자산 관련된 거랑 이제 세금 관련해서 이제 같이 배우시잖아요. 그럼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그죠? 전문가로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전문가와 소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처음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림으로써 저와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상품 있고요. 자, 이런 금융상품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자, 요 방송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처럼, 그죠? 개인, 법인, 투자자로서, 이 투자함으로서,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서 소득이 있으시는 분들이야. 그죠? 이렇게 소득이 있으시는 분들은 어떤 거에 관심 있냐? 그죠? 금융상품 관련해서 세금이 뭐지?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 방안은 뭘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간단한 거는 내가 스스로, 그죠? 신고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렇게 소득자도 금융상품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또 그 다음에 지급자요. 보통 그죠? 대가를 지급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지급하면 많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원천징수라는 거 말씀드릴 건데 지급자한테 원천징수 의무를, 그죠? 어깨에다가 딱, 그죠? 의무를 부과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급자들은요, 그냥 지급할 수 없고 원천징수 의무에 따라서 원천징수하시고 지급 명세서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까지, 그죠? 요걸 이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죠?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고 방법, 그죠? 스스로 할 수는 있지만, 그죠? 이게 복잡해지고 여러분의 금융자산이 많아지다 보면은, 그지? 전문가에게 신고를 맡기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무사 등 세무회계 실무자들에게 이제 신고를 맡길 건데, 이런 분들은 금융소득 관련해서 금융소득만 가지는 특색이 있거든요. 그죠? 특색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되고, 주식 등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권거래세 신고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금융 컨설턴트요. 이제 절세, 그죠? 전략가로서의 금융 컨설턴트 분들은 종류라든지 특색, 그리고 자, 우리가 정말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거. 그죠? 금융자산의 절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게 필요한지에 관련해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제 정보를 제공할 때 소득자, 지급자, 신고자, 금융 컨설턴트까지 해서 필요하신 정보에 관련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하고 저가 처음 만나는 시간이고요. 개인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개인 세금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개인 세금이라는 게요,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보다는 훨씬 복잡한 구조죠. 한 번만 이 고비를 넘기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인 세금 관련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구조가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지 한번 볼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이제 이 관련된 자료는요, 제가 나중에 그죠? 이 시간 마무리하실 때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여러분이 일단은 개인 관련해서 금융소득 세금 있고요, 법인 관련해서 금융소득 세금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자 배당, 연금 등등등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종합소득세, 그죠? 분리과세, 종합과세, 그리고 개인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분류과세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전부 다 와닿으면서 그거 어떤 거지? 알겠어 라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죠? 한번 볼까요? 이 코끼리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 개인 세금의 구조가 만약에 그려지신다고 한다면, 제가 앞으로 요번 시간에 그죠? 강의하는 거는 여러분이 스킵하시고 다음 강의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강의든 그죠? 나에게 하나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이 듣기를 저는 이제 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들었는데 이거 뭐지? 코끼리 코, 다리, 꼬리는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개인 세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으신 분은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이제 강의가 아니죠. 여러분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이 있어요. 그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그럼 소득은 누가 벌어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누가 벌어들일 수 있느냐? 그럼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개인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법인도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개인은 그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권리 의무를 가지면서 소득을 벌 수 있고요. 근데 법인은 어떻게 태어나느냐는 거예요. 그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법인입니다. 그죠? 그럼 법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이제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교육사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죠? 비영리 법인으로 해서 그죠?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돈을 벌고 싶어요 라고 하면 영리 법인으로 태어나겠죠. 그러면 나는 가구 만들어서 난 돈을 벌 거예요 라고 하면 그죠? 가구 관련돼서 이제 열심히 벌어들이고 그게 그 법인의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은 그 법인의 사업소득 개념으로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법인을 만드는 데는 법인을 만들어서 그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에는 이게 그죠?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권리 의무가 분리된다든지, 그죠? 이런 좋은, 이제 법인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고, 사실 법인이 아니더라도 개인, 그죠? 내가 모든 거 책임지겠어 라고 해서 개인으로 사업하실 수 있으세요. 그죠? 그랬을 때 돈을 벌면서 지시받지 않고 내가 모든 책임지겠어? 그러면서 가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벌어들이는 거를 개인의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고 사업소득을 갖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책임지지 않겠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세계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그죠?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면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자기 책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좋을 땐 좋지만 만약에 안 좋았을 땐 어떻게 해요? 집에 갔더니 막 빨간 딱지가 도덕덕 붙여 있는 거죠. 그죠?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법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이때 그걸 사업소득이라서 개인은 사업소득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구를 만들어서 하려면 공장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직원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적이고 용적인 이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땐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 가서 내고 사업을 하게 돼요. 근데 나는 업으로 강의를 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굳이 뭐 사무실 필요 없고 사람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업을 해서 업으로 강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뭐 어떻게 해요? 그때는 사업자 등록증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하시는 것들을 만약에 좀, 그런 거야라고 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있으시는데, 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원천징수, 그죠? 다른 파트에서 배우시겠지만 그때 이제 이해를 하실 거고요. 지금 뭐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내가 업으로 하겠다라고 강의를 하게 되면 사업소득이죠. 근데 어쩌다 한번 내가 강의를 할수 있잖아요. 강의하면서 소득이 있어요. 자, 국가는 그걸 갖다가 기타 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 있고요. 근데 나는 이렇게 내가 책임지는 거 싫어. 그죠?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어. 조직 안에서 내가 지시받으면서 대신에 내 역량을 열심히, 그죠? 마음껏 발휘하겠어라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회사랑 어떤 관계? 고용 관계를 맺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죠? 일을 하고 대가를 받잖아요. 그런 걸 근로소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로소득은 반드시 고용 관계와 종속 지시를 받는다는 게 사업소득하고 큰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죠? 물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제 요새 명퇴, 그죠? 명퇴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게 요새는 뭐 여자 남자 필요 없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분도 있지만, 난 사업 싫어. 그죠? 나는 열심히 일하는 거 해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또박또박 그 날짜에 월급 날에, 그죠? 급여 받고 싶어. 라는 분도 있으시니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이렇게 국가는 세금을 구분해서 이제 가세 방법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배우실 이제 이자하고 배당. 관심 많으신 거 나오셨죠? 이자 배당 관련해서 이제 책뭐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주식에서 분배금을 받았을 때그 세금. 근데 이자 배당 관련해서는요, 국가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로소득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불이익을 좀 주는 게, 사실 여러분 이 강의 들으시고, 그쵸? 앞으로도 저하고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면 요즘에 이자 배당 관련해서 받기 위해서 절대로 불로소득은 아니죠. 국가가 좀 그건 알아주셨으면, 정부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금 나중에, 그죠? 저축하고 연금 저축하고 내가 받게 되잖아요. 그럼 줄때 국가가 세금을, 그쵸? 줄여줬기 때문에 받을 때 세금을 나는데 그걸 연금소득이라고 해요. 자, 그러고 난 뒤에 근로, 그죠? 내가 근로뿐만 아니라 10년 정도 회사에 몸담았다가 퇴직을 했을 때못 받게 되죠? 퇴직금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퇴직금 관련해서 세금을 이제 가져가는데 그걸 퇴직소득이라고. 10년, 그죠? 10년 일해서 내가 퇴직금 가져갈 때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거고요. 내가 부동산을 샀어요. 그죠? 그리고 한 5년 정도 내가 있었더니 시세 차익이 났어요. 그걸 팔았어요. 양도 차익이 생기죠. 그 관련해서 차익이 생기는 거에서 세금 가져가는 거, 양도소득.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죠? 목적이 있고 태어났기 때문에 법인의 모든 소득 그냥 법인 소득으로 하나 묶어버리면 되는데, 개인과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사업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 퇴직, 양도로 8개로 일단 소득을 구분해 놨다는 거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법인하고 개인의 차이이고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어느 기간 동안 벌어들인 거? 그죠? 1년요. 1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1년 동안 벌어들인 거를 국가가 언제 세금 신고를 한다? 다음 연도 5월, 6월. 자, 6월 정도에 여러분 어떻게 세금 신고하시면 사업자 중에서요, 이제 성공하셨는데요. 그죠? 그랬을 때 5월, 6월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국가한테 신고, 납부, 이제 확정해서 이제 세금을 정확하게 결정해서 신고 납부하는 건 다음 연도 5월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제일 이제 궁금해 하시는 세율. 그죠? 세율. 그죠? 세율을 봤더니 자, 6%에서 시작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죠? 이게 중간에 쭉 했는데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게 잘려버렸네. 그쵸? 어떻게 여러분 쭉 가시다 보면 몇 프로까지? 42%까지 있거든요. 42%. 내 세금의 42%, 여러분 이때 조심하시는 거예요. 법인세랑 소득세는 그냥 법인세율, 소득세율만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다고요. 10%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42% 구간에 걸려버리면 여기에서 10%, 4.2%를 더 더해가지고 46.2%가 내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커지네요. 그럼 세금을 많이 가시겠네. 그죠? 그거 이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요. 요 표를 보는 거 관련해서, 그죠? 요 표를 보는 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계산하는 이제 방식을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럼 여러분, 가세표준이 있잖아요. 가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여러분, 요 금액 누적, 그죠? 누적 공제액을 빼는 개념인데요. 자, 가세표준이라는 개념이 만약에 사업소득이라 하면 매출액 개념이 아니에요. 매출액에서 비용 빼서, 그렇죠? 남는 이익 개념인데 제가 좀 전에 이자 곱배당은 불로소득이라 해서 국가가 조금 안 좋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불이익 중에 하나예요. 이자 배당은 필요 경비라는 걸 전혀 인정을 안 해요. 들어온 수익 금액이 다 가세 표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5억 수익 금액 이제 받은 게 5억이다라고 하면, 그렇죠? 5억에 이런 세율이 그치 그 세율이 40%예요. 그치? 5억에 40%니까 어떻게 계산하시냐 하면 2억에, 그죠? 제가 요거 누적 공제액이 있는데요. 누적이네요. 누적 공제. 그죠? 누적 공제액을 빼게 되면 여러분이 그죠? 2,540만 원이 공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7,460만 원.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했죠? 10% 지방 소득세까지 포함은 1억 9,206만 원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소득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 부담이 크구나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나 개인 세금에 대해서 알았어요. 개인 세금 어떤 게 있다고요? 자, 이자 배당. 그죠? 이자 배당을 합쳐서 뭘 한다? 금융소득. 그죠? 금융소득이라고 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쳐서 금융소득이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는 거니까, 제가 다시 이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자 배당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해서 1년 동안 모아서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1년 동안 모은 돈인데요.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보기 좀 힘든 소득이 뭐가 있죠? 그렇죠? 퇴직 제가 뭐래서 10년 동안 근무하고 그냥 오래 받은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양도소득 내가 5년 동안 차익이 올라가길 기다렸다가 오래 팔아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퇴직하고 양도는 오래 벌어들인 소득이라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10년 동안, 5년 동안 벌어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다 합쳐버리면 그치,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국가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요. 자, 204근 연기를 뭐라고 하냐? 종합과세라고 해서 합산해서 요거, 그죠? 204근 연기는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퇴직 양도는 따로 분류해서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이제 근로소득 있고 양도소득 있다 하더라도 합쳐진다, 안 합쳐진다? 안 합쳐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근로소득은, 그쵸? 여기 종합소득세로, 그리고 양도는 양도소득세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원천징수 제도라는 게 있네. 그래서 뭐냐? 분리과세라는 게 있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원천징수는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원천징수는 만약에 소득이 이렇게 있어요. 소득이 있어요. 내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데 당연히 지급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다? 이거 맞는 소득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이게 100만 원이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 뭘 가져가야 되죠?
벌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소득자한테 물어봐요. 얼마 버셨어요? 라고 하면 자, 여러분 이 강의들을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자, 정보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득 얼마 버셨어요? 라고 하면 저 100만 원 벌었어요? 라고 그냥 바로 나온다? 조금 1, 2초 있다가 고민을 하시겠어요? 고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좀 강 크신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가는 이 소득자의 소득을 그렇죠? 만약에 파악하려면 직접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만약에 정부가 이제 그랬을 때 그럼 지급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얼마 줬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만 원 줬어요? 단번에 나오죠. 왜? 나는 이 100만 원 준 걸로 인해서 비용 처리도 해야 되고 그죠? 내 소득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국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아, 지급자를, 그치? 지급자한테 의무를 줘야겠구나라고 해서 소득 중에서, 그치? 소득 중에서 일부를 이제 공제를 빼고 이 나머지 이것만 이 소득자한테 주세요. 그리고 자, 요거, 그죠? 개인 소득에 관련된 소득세, 그리고 지방 소득세 떼가지고 이제 이 부분은 세무서에, 그리고 구청에다가 지급자가 그죠? 지급할 때 원천적으로 세금을 떼서, 그죠? 세무서 구청에다가 납부해 주세요. 신고 납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원천 징수 제도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자, 여러분이 소득 중에서 일부는 이미 그 세무서 그리고 구청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세금이 이 원천 징수 세율, 원천 징수 세율로 이 세금을 구분했기 때문에 이거랑 지금 방금 전에 그치 요리그 세율 본 거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5월에 가서 그치 어떻게 하겠다? 내 소득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이미 원천 징수 당한 거는 원천 징수세 낸 거는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고 내가 나머지 금액을 이제 납부 이제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원천징수 하는 것 중에서 내가 원천징수를 했는데 이렇게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다시 정산이 필요해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걸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하고 세금을 산납한 개념이고 5월에 가서 정산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국가가 어떤 경우에는 그냥 원천징수로 그렇죠? 이 원천징수 세금 세율만큼 세액만큼 받고 그냥 이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금 묻지 않겠다. 가세를 종료하겠다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거는 국가가 이제 딱 정해놨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원천징수로 세금이 종료되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한다? 분리과세됐다. 그 소득은 분리과세됐다라는 말은 내가 받을 때 원천징수, 원천적으로 지급하는 자가 떼서 국가한테 내버리면 이 소득 가지고 5월에 가서 더 이상 정산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5월에 합산하는 거 있고요. 그죠? 어떻게? 분류해서 따로 계산하는 거 있고요. 원천징수로 보다 가세가 종결되는 분리가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까지 이제 만약에 잘 따라오셨다면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해요? 자, 이자. 그죠? 금융소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유하는 동안에 이자나 배당 등을 받게 되는데, 이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 여러분 어떻게? 자, 종합소득세를 낸다고 했다는 것은 합산하겠다는 건데,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원천징수세 공제하고 받게 되는데, 이 원천징수로, 그죠? 끝나는, 가세가 종결되는 걸 분리가세라 하고, 나중에 다시 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죠? 다시 와서 합산해서 보겠다, 종합과세 하겠다라는 거고, 그럼, 자, 주식 매매 차익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이라고 했고, 이 양도소득은 따로 분류해서, 그죠? 계산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양도소득세로 계산하겠다. 얘는 원천징수 하지 않죠. 그리고, 차익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매가 주식에 관련해서 양도가 일어나게 되면, 요 매매 가액에 대해서 증권 거래세라는 게 있구나, 따로 하나 있구나라는 거 해서, 여러분이 일단 개인 세금의 큰 흐름을 보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부터 요 분류과세, 그죠? 이제 종합과세, 그리고 분리과세라고 하면,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제는 코끼리 모양을 전체를 다 보신 것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더 이제 자세하게, 그죠? 개인 세금, 그리고 법인 세금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